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하실 만한 종목으로는 DHI, 클래시스, 한조케미칼, PSK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원전주까지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DHI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크게 늘리면서 전력 공급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AI GPU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서버보다 4배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데요. AI 데이터 센터는 미국의 에너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고요. 실제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가 지금 부족할 것이라는 시장의 컨셉이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전력난에 대한 우려를 하다 보니까 주요 AI 기업들은 원전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해달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소형원자로 기업 뉴스케일의 경우에는 YTD로 6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160% 상승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추가적인 급등세 연출되면서 국내 소형원자로 관련된 기업들도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는 BHI가 기관 수급이 긍정적으로 유입되면서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10여 년 동안 신재생 열풍이 불면서 동사가 영위하는 발전 프로젝트 발주가 계속 좀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2012년 1조 원 이상의 수주 잔고에서 2020년 4천억까지 감소를 했는데요. 다만 2021년 이후에 전 세계 전력 수요가 급등을 하면서 발전 프로젝트의 발주가 증가 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LNG 복합화력 및 원자력을 발주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은 LNG 복합화력과 석탄화력을 발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는 YTD로 2,500원에 수주를 했고요. 올해 8,000억 원 이상 수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가시권으로 들어와 있는 프로젝트는 1,000억 원 이상 규모의 일본 프로젝트 그리고 안동, 고성, 음성 쪽에 2천에서 3천억 원 정도 규모의 수주 그리고 1,000억 원 규모의 제철소 아이템 같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수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발주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2003년 말 신규 수주가 4천억이었는데요. 수주 잔고는 6,800억이었고요. 매출액이 3,600억이었습니다. 올해 신규 수주는 한 8천억에서 1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4천억 이상, OPM은 한 5에서 7% 정도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추세 이어진다면 내년에는 매출액 5천억 이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턴어라운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클래시스입니다.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는 하회했지만 구조적인 성장성 둔화로 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동사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YOY로 16% 증가한 470억 원 기록을 했고요. 주력 시장인 브라질이 전년 대비 5% 감소한 것이 실적 미스의 원인인데 이것이 어떤 구조적 원인보다는 대리점 휴가가 좀 많아지면서 영업일수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국가별 성장 흐름을 좀 보시면 해외 최대 시장인 브라질은 한국보다 잠재 고객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한국의 0.5배인데요. 작년도 장치 설비 대수가 3,000대 정도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매출액 같은 경우는 71% 증가한 457억 원 기록을 했고요. 이 중 단기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국가는 태국입니다. 한국과 유사한 시장 규모로 가지고 있고요. 태국은 설치 장비가 작년에 1,000대 정도 돌파를 했고요. 현재 소모품 비중 31%이거든요. 해외 시장의 평균 소모품 매출 비중이 41%인 점을 고려한다면 아직까지도 업사이드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글로벌로 장비가 확대되는 부분들이 가장 큰 모멘텀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상반기에 전임상 시험 들어가고 내년 상반기에 임상 시험 이후에 26년 시장 진출 목표로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임상 시험 시작해서 26년도 시장 진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진출 시점 빠르면 25년 초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주력 시장인 국내 시장과 브라질 쪽에 볼륨왕하고 슈링크 유니버스 신제품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태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시장도 빠르게 실적 개선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 예상은 매출은 2,186억, 영업이익은 1,082억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실적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한솔케미칼입니다. 동사는 반도체 세정용 과산원수소 국내 1위 업체입니다. 점유율은 한 60에서 7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전방은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산업재지용 소재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과산화수소 프리커서 뭐 이런 쪽이 좀 주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향후 이제 좀 주력으로 또 추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쪽은 실리콘 응극제와 하이케이 프리커서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기대치 하회했습니다. 아무래도 일회성 비용도 반영이 됐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업황이 침체된 부분을 조금 더 반영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주력 제품인 과산화수소가 메모리 업체들의 재고 축소에 의해서 출하가 예상보다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일단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고객사 가동률 상승이 주가에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디램이나 낸드 고정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메모리 반도체들의 가동률 원목 시점은 올해 한 2Q 정도부터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파운드리 역시 갤럭시 S24에 탑재되는 신형 AP 쪽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과산화수소 공급량 계속해서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소재주들의 주가 전반적으로 점진적 강세를 보일 것이지만 동사의 또 매력이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전망을 반영해서 올해 예상 매출액은 영업이익 8,400억 원, 매출액은 8,400억 원, 영업이익은 1,400억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솔케미칼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